업무 개시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서는 승용차. 그리고 시작되는 남자의 퍼포먼스. 이곳이 세차장인지 공연장인지 계속되는 별난 세차에 팬까지 생겨났다는데요. 원래 2층에 대기실이 있는데 세차하시는 분이 너무 재밌게 세차하고 계셔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렸는데 세차하시는 모습이 춤을 추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웃겨서 한번 잠깐 동영상 한번 찍고 있었습니다. 조급한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세차장에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오빠 때문에. 리듬에 맞춰 슬렁슬렁. 이렇게 봐선 차가 제대로 닦일 것 같지 않아 보이긴 또 하는데 말이죠. 대체 왜 이런 동작을 하며 세차를 하는 걸까? 이거 세차는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럼 시간도 그만큼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물총을 쓰고 움직임이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야 세차가 빨리 끝나요. 단순한 춤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세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동작을 한다는 말씀. 이게 몸을 뒤로 이렇게 빼야 돼요. 이게 움직임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움직임이 많으면은 안으로 물이 들어갈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고 딱 고정해가지고 동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물총을 뒤로 쏘는 거예요. 양다리를 구부려 주저앉듯 엉덩이를 흔들흔들 하는 동작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 반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반동. 아, 반동. 네, 이게 물총을 그냥 이렇게 쏘는 것보다 엉덩이를 흔들흔들하면서 쏘는 이유가 이 물총의 반동의 힘을 위해서 때를 쳐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반동으로 주면은 때가 더 쉽게 나가요. 스텝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남자. 차종에 따라 정해진 보폭을 밟으며 세차를 한다는데요. 무려 32년의 세차 인생을 통해 터득한 비법이랍니다.